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어떤 환경에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 사족 보행 로봇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. 사람도 걷기 어려운 모래사장을 초당 3m의 속도로 달리고 풀밭이나 육상 트랙, 에어 매트리스 등 바뀌는 지형도 스스로 인지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군사 정찰이나 물류 운송 임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됩니다. 장석영 기자입니다. 네 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습니다. 잠시 뒤 로봇은 서서히 속도를 내더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침없이 달립니다. 카이스트 황보재민 교수팀이 개발한 사족 로봇 라이보입니다. 라이보는 풀밭과 육상 트랙처럼 단단한 땅에서는 물론 에어 매트리스, 모래사장 등 다양한 집안에서 자유롭게 작동합니다. 물렁한 곳이나 이렇게 발이 빠지는 곳에 가면 발을 더 높이 들게 되고요. 그리고 일반적인 지면에서는 발을 높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동안 로봇은 장애물을 피하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게 가능했지만 모래나 자갈 같은 곳은 바닥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자세가 불안정해져 걷기가 어려웠습니다. 연구팀은 인공지능 AI 구현에 쓰이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도입했습니다. 다리의 관절마다 부착된 12개의 센서가 지면을 밟을 때의 압력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통해 분석 예측해 행동하는 겁니다. 단단한 땅을 걷다가 모래밭에 가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몇 발자국 디디면서 스스로 재빨리 상황을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합니다. 한 번의 충전으로 3시간 작동하며 로봇의 발이 완전히 잠기는 해변 모래사장에서도 초당 3.03m로 고속보행이 되고 에어 매트리스에서는 초당 9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. 그 인공신경망은 저희가 이제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. 그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습니다. 그러면 그 인공신경망이 실제 로봇에 들어가서 이 로봇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. 사족 로봇은 군사용은 물론 물류 운송, 공장, 애완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만큼 연구팀은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양산화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TJB 장석영입니다.